교회를 떠나는 이유, 교회를 떠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인데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 일곱 개의 천국 비유가 쭉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씨 뿌리는 비유, 두 번째는 겨자씨 비유, 세 번째는 누룩 비유, 네 번째는 가라지 비유, 다섯 번째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여섯 번째는 진주 장사 비유, 마지막 일곱 번째 그물 비유입니다. 그물 비유라고 얘기를 해요. 그중에서 특히 보면 천국 비유지만 두 가지는 지옥 얘기입니다. 가라지 비유가 그렇고 이 마지막 일곱 번째 그물 비유가 사실은 그 지옥에 관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옥에 관한 얘기는 예수님이 제일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되는 거죠. 지옥 가는 백성들을 건져주었다. 그래서 구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국 비유의 내용 가운데 이 지옥 내용이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 그러면 그물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 예수님 당시에는 어부들이 굉장히 흔한 직업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흔한 직업이 뭐예요? 뭐 농사 짓는 사람 아니었어요? 농사 짓는 사람. 마찬가지로 원래 그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농사를 지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원래 직업이 목동이에요. 목자들. 목자들이었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 농사 짓는 게 실력이 딸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태인들은 농사 잘 안 짓습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안 되는 민족이에요. 우리는 잠깐 잘 되는 것만 보는데. 그래서 농사를 잘 못해요, 유태인들이. 그래서 주로 목동했고 목자들. 그 다음에 어업에 종사했습니다. 그러고도 안 되니까 상업을 한 거죠. 그래서 장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유태인이다.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농사는 안 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적어도 최소 5명, 많으면 7명 넘게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일상화된 직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 비유를 쭉 얘기할 때 생소한 비유가 아니라 아주 익숙한 비유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고기 잡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당시로 보면 첫 번째는 낚시로 잡는 방법. 이렇게 미끼 걸어가지고 갈고리 넣고 하는 거 있죠. 우리가 보통 낚시. 낚시로 잡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낚시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한 사람이 이렇게 그물 던진다 그러죠. 이렇게 무거운 추를 집어넣고 이렇게 휙 던지면 원형으로 팍 가라앉으면서 잡히는 거. 보통 개인적으로 이렇게 고기 잡을 때 많이 쓰는 방법이 이렇게 그물을 던지는, 투막이라고 하죠. 던지는 거. 지금 여기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그물 비유에서 나오는 세 번째 내용은 이거는 이제 헬라어로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사게네라는 그물이에요. 사게네. 사게네라는 그물은 어떤 기둥을 박아놔요. 갈릴리 호수인데 너무 커서 바다라 그러잖아요. 바다에 기둥을 박아놓고 그 다음에 길이가 보통 1km 정도래요. 1km 정도 되는 굉장히 1000m 정도 되는 거를 이렇게 깔아놓고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그래놓고 배 하나 내지 두 개가 그걸로 그냥 이렇게 훑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고기가 살아남겠습니까? 훑어버리는데. 그래서 그냥 거기 있는 걸 다 잡아가 버리는 거예요. 예, 그걸 사게네라 그래요. 여기 그물 비유에 나오는 건 사게네라는 그런 그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뉘앙스가 있지요. 어떻게 알아요? 그 47절을 보세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뭘 쳐요? 기둥. 기둥 박아놓고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도다. 이해가 되죠? 기둥 박아놓고 이렇게 쭉 하는 거. 우리나라에는 이런 어법이 없고, 우리나라에 제일 비슷한 어법은 쌍끌이 어선. 그것도 모르죠? 배 큰 게 두 개를 갖다가 그물 갖다 놓고 훑어버리는 거 쭉. 그 물고기 어떻게 살라고, 그죠? 훑어버리는 거예요. 그 쌍끌이 어선. 이게 제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네, 쌍끌이 어선.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초대형 그물인과 마찬가지로 작은 규모가 아니다. 굉장히 큰 규모다. 그리고 그 안에는 모든 생명체들이 이것저것 다 섞여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48절 보세요. 그물에 가득함에 이렇게 쌍끌이니까 쫙 훑어버리니까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메시지를 찾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그물로 몰아갈 때, 이렇게 쭉 몰아갈 때 고기들이 그물을 이렇게 부딪혔을 때 느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물 안과 그물 밖이 똑같은 바다니까, 꼭 똑같은 그 호수니까 모를 수 있는데 그물을 탁 접하면은 아, 지금 내가 끌려가고 있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천국도 그런 식으로 사전에 알 수 있는 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시킨다고 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인들이 있어요. 이 작은 사인들. 예를 들어서 어떤 때는 뭐 사고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질병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뭐 충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틴 루터 같은 케이스는 친구하고 걸어가다가 친구가 벼락 맞아 죽어요. 그게 자기한테 중요한 사인으로 다가왔어요. 아,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구나.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게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어떤 사람에게 사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이건 그 사람에게 중요한 사인이었어요. 사인. 여러분 가운데 어쩌다가 이렇게 교통사고가 크게 난 사람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아, 인생이라는 게 내게 달린 게 아니구나. 정신 차려야지. 하나님 내게 주신 사인이야. 남은 인생 충성스럽게 좌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살아가야지. 이렇게 깨닫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을 잘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사람마다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뭐 노 터닝 백 그러면서도 실제로 지 멋대로 살죠. 인간이 자기 계획만큼 강한 게 없어요. 이분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인생을 딱 세워놓고 55세까지는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55세부터는 선교하는 인생을 살겠다. 이렇게 모든 걸 치밀하게 짜놓은 분이에요. 그리고 또 17주로 사업도 잘했어요. 잘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이게 응답이 온대요. 막 이렇게 임재해 주신대요. 난 기도할 때마다 임재라 그러는데 난 잘 모르겠어요. 난 목사인데 잘 모르겠는데 뭐 도대체 어떻게 임재하는지 모르겠는데 맨날 와서 뭐 영감님 모셔가지고 누구야 이러는지 하여튼 이렇게 말하는 분들 보면 난 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여러분 이해가 돼요? 다 되시는 그 영험한 분들이 모였는가 본데 하여튼 뭘 맨날 봤대요. 봤다고 들었다 그러고 근데 사는 거는 뭐 거지같이 살면서 하여튼 맨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뭐 봤대. 근데 이분도 그런 케이스예요. 자기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을 들었대요. 너 나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라고. 사역자가 되라고. 35이었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만나주심이 있더라도 거절할 수 있다는 걸 알았대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명확하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니에요 그랬대요. 하나님 지금 아니에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55세부터 한다고. 20년 먼저 왔어요 주님. 지금 35이라니까요. 내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55가 아니고 35잖아요 지금. 내가 하는 건 55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꾸만 그 오는 감동들을 무시했대요. 그러다가 37살에 혈액암에 걸렸습니다. 혈액암에 걸려가지고 진짜 뭐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 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회복이 됐어요. 이분 메시지 가운데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아파보니까 아픈 게 얼마나 힘든지 안다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프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왜 대답이 없어요. 건강하세요. 건강하라고요. 건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건강해야 뭐 주의일도 하고 뭐 충성스럽게 뛸 수 있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다 가버린 혈액암 그거 아시죠? 항암 치료할 때 보면 이 머리카락만 빠지는 거 미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온몸이 다 죽었다 깨난대요. 한 번 이렇게 치료 받을 때마다 거의 죽었다가 그 다음에 그 약이라는 게 소화도 안 되고 뭐 몸 붓고 살찌고 뭐 온갖 부작용이 다 있잖아요. 약이라는 게 이게 포이즌 아니에요. 그게 독 아니에요. 독. 병도 죽이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것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 고통 속에서 뭐 스토리는 아시겠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이고 살려달라고 주님 충성케 해달라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35살에 자기에게 왔던 그 사인은 그물을 탁 부딪히는 거였대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사인 왔는데 부인하고 부인하다가 결국은 37살에 빵 깨지게 되었다. 뭐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만 알 수 있는 어찌 보면 자기만 깨닫게 되는 그물에 부딪히는 사건이 있어요. 아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구나. 이 그물이 조여들잖아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곧 왔구나. 그죠? 천국이 왔구나. 근데 그거를 어리석은 사람은 못 깨달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금방 깨닫고 순종해 나가는데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사인이 올 때마다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사인이에요. 이제 금을 비유해서 금을 터치가 있을 때 빨리 깨우치라는 거예요. 아 인생 궤도 수정하고 주를 위해서 충성해야지. 그 다음에 48절 보니까 여기 앉아서 그랬죠.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루 끌어내 앉아서 서서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앉아서 꼼꼼하게 따졌다는 거예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지금 이 천국 비유는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교회거든요. 교회 안에도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막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물이 크게 이렇게 와이드하게 접근할 때는
다 잡은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몰고 갈 때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못된 것은 내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보십시오. 교회 안에 보면 온갖 그냥 문제될 만한 거 다 있어요. 세상 문제 다 있어요. 여기 비리부터 시작해서 죄악과 뭐 안타까움. 그거 보면서 뭐 말세다 말세다 언제나 다 그랬어요. 뭐 그물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다 있는 거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좋은 것만 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건 버리면 되는 거고. 교회 오면 좋은 소리만 있는지 알아요? 좋은 얘기만 있는지 알아요? 아니에요. 아주 나쁜 거 많아요. 나쁜 거 있으면 어떡하라고요? 버리면 되는 거예요. 좋은 거는 그릇에 담으면 되는 거고. 지금도 내가 가끔 보면은 뭐 이렇게 뭐 카톡방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맨날 뭐 이상한 쓰레기 같은 거 이렇게 복사해서 갖다 붙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 하지 말라 그러면 또 상처 입을까 하는 말도 안 하는데 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분명히 하는데 그냥 시시껄렁한 거 올리지 말고 뭐 웬만큼 좋은 거 아니면 좋은 거라도 그냥 혼자나 하고 다 알아요 그거 뒷북치지 말고 뭐 어떤 걸 오전 잡고 올려가지고 내가 혼자 웃었는데 그죠 이걸 지금 알았냐 나 바보요 하는 소리랑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짓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조용히 지내요 조용히 다 알아요 웬만한 사람들을 그런데 진짜 어리석은 건 뭐냐면 무슨 쓰레기 같은 것들 자꾸만 이렇게 갖다 나르는 사람이 있죠 뭐 그죠 뭐 배용준과 뭐 그 뒷이야기 뭐 이런 거 왜 올려? 나한테 보내줘 어쩌란 말이야 내가 겨울도 아닌데 목도리도 안 하는데 그거 잠깐 그거 해서 뭐 어쩌란 말이야 그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지저분한 얘기들 뭐 별 가치 없는 것들이 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는 거 잘해야 돼요 버리는 거 배설 잘해야 되고 간과 같이 해독 잘해야 되고 그래서 딱 봐서 내용을 봐요 이게 가치가 있는 거냐 쓰레기냐 딱 보세요 쓰레기죠 버리면 돼요 가치가 있는 거다 그릇에 담으면 되고 그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좋은 것들만 풍성해지겠죠?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이 완성되기 이전에 이 교회라는 이런 일시적인 천국의 모형의 상태에 있을 때는 이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쁜 건 버리고 좋은 거는 담으라. 그래도 그런 지혜를 갖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지 말라고요. 누가 자꾸만 이 쓰레기 갖고 옮기고 그러면 한마디 하세요.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모토가 됐으면 좋겠어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따라합시다. 제가 쓰레기를 하면 여러분 쓰레기통에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예, 쓰레기는 예, 우리 암호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딱 얘기 나오면 한마디 하세요. 쓰레기는 그러면 아 죄송합니다. 쓰레기통에 그럼 교회가 깨끗해져요. 그렇죠? 좋은 것은 자꾸만 담아서 보관하고 나르고 나누어야죠.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두 번째 메시지. 세 번째는 천국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천국이 임하잖아요. 주님의 임하는 마지막 날의 천국. 49절 보세요. 세상 끝에는 이러하리라. 이게 마지막 최종 심판이죠. 최후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최종 심판이 있을 때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렇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최종 심판이 있다.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의 완성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교회 안에 이게 그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라고 봅시다. 근데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죠. 그걸 뭐라고 설명했어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그러면 여기서 의인과 악인이 기준이 뭐예요? 윤리 도덕입니까? 착하게 산 거예요? 그거 아닌 거 아시죠? 교회 안에서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윤리예요? 착하게 산 거예요? 선행이에요? 봉사예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엉터리 기준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윤리, 도덕, 선행, 뭐 구제. 그게 기준이 아니라 기준은 무엇입니까? 아들이야, 아들.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거기서 의인과 죄인이 악인이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어야 의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천국이 왔을 때 우리를 하여금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들밖에 없는데 아들 말고 딴 거 증거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딴 거 증거예요. 딴 거. 엉뚱한 거. 그러면 결국은 최종 심판에서 버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뭐 해야 될 일, 그리고 버킷리스트라 그러죠. 그 영화 때문에도 뭐 유명해졌죠. 버킷리스트. 이 버킷리스트가 이 버킷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유래가 뭐냐면 중세는 사람을 죽일 때 물론 프랑스 대혁명 때는 길로틴이라 그래가지고 단두 달아서 목 잘라 죽이기도 했지만 되게 교수형 아니에요. 교수형이 뭐죠? 이렇게 목 매달아 죽이는 거 아니에요. 교수형.
근데 교수형을 어떻게 했냐면은 양동이를 뒤집어놨어요. 양동이가 버킷이에요. 버킷. 버킷이 양동이잖아요. 양동이. 양동이 이렇게 뒤집어놓고 사람의 그 위에 올라가게. 그리고 목에다가 뭐 밧줄을 매놓겠죠. 그러다 뭐 마지막 할 말이 있냐? 그럼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러고 난 다음에 발로 뻥 차버렸어요. Kick the bucket. 그런 뜻이에요. 죽는다는 뜻이에요. Kick the bucket. 그러면 양동이가 탁 날아가 버리면 대릉도는 매달리겠죠? 그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양동이가 죽음을 뜻하게 됐다고요. 그래서 버킷리스트 그러면 죽기 직전에 리스트들을 얘기한다. 영화 버킷리스트를 보면은 거기 뭐 흑인이 나오죠? 카터라고. 카터 가난한 사람이에요. 옛날에 하고 싶은 일이 뭐였어요? 뭐 역사 교수가 되고 싶었는데 못하고 자동차 장비공이 돼서 성실하게 가족을 이끌죠? 아주 성실한 사람. 반면에 되게 부자였죠. 에드워드라고. 병원이 15개. 상징적이죠? 병원을 15개 갖고 있어도 병들어 죽죠. 영화는 안 보십니까, 여러분들? 네. 거기서 보면은 그 사람 또 백인으로 나오잖아요. 부자로. 병원이 15개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병들잖아요. 원래 같은 방 써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같은 방 쓰기를 거절하다가 또 둘이 친해지잖아요. 그때 카터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대학교 신입생 때 교수님이 이 버킷리스트 쓰라 그랬는데 지금 생각난다고. 근데 버리라 그런다고. 그랬더니 에드워드가 뭐라 그래. 부자니까. 야, 우리 죽기 전에 몇 달 동안 그거 하나 해보자. 그래서 하는 일이 뭐예요? 스카이다이빙. 스카이다이빙. 그래서 우리 그 딸이 했다니까 이거를. 미쳤지. 죽기 직전 하는 건데. 스카이다이빙. 문신, 타투. 이것도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세렝게티. 그 케냐에 가가지고 사냥하는 거. 그 다음에 머스탱이니까 무스탕이겠지. 무스탕 자동차 갖고 경주대에 나가는 거. 부롱부롱. 타지마을 갔다 오는 거. 나 갔다 왔어. 타지마을. 거기 보면 이렇게 계단이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올라 타지마라 그래서 타지마을이거든요. 타지마을. 저 갔다 왔어요. 그죠? 우리 인도 선교 갔던 사람 타지마을 갔다 왔잖아. 타지마을. 그 다음에 눈물 날 정도로 웃으래. 도대체 어떻게 웃어야 돼? 저는 웬만큼만 웃어도 눈이 작아서 눈물이 나요. 근데 눈 큰 사람은 막 웃어야 될 거예요. 눈물이 난다고. 그 다음 다른 사람 돕는 거. 뭐 이게 노인네들이 별짓 다 해. 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조와 키스하기 뭐 이런 거 했나 그때는 영화 기억이 안 나네. 그다음에 장엄한 광경 보기 뭐 이렇게 조금 리스트를 달아놨어요. 사실 이게 메시지가 아니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I am 이제까지 나로 살지 못한 사람이 나로 살아야 된다. 그죠? 미움받을 용기 거기서 말한다 그러면 나로 사는 거죠. 다른 사람을 사는 게 아니라 나로 살아가는 거. 나로 살아가는 용기. 그냥 나로 살아가는 용기. 그런 거예요. 이게 인생 산 게 아니잖아. 타인의 시선 속에 살아간 거잖아요. 인정받으려고. 인정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난 다음에 자기로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죽기 직전에 이러고 살잖아요. 이걸 평상시에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냐. 그 메시지죠. 평상시에 이렇게 살아야죠. 그러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죽음에 관해서 이런 믿음이 있었다. 그 뭐 천국 앞에 섰을 때 묻는대죠. 뭘 물었느냐 하면 기쁨을 찾았는가. 그러니까 기쁘게 살았나.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했는가. 갑자기 영화에서 뚱딴지까지 그 얘기가 나와요. 기쁘게 살았는가? 그럼 잘 살았다는 거죠. 기쁨을 주며 살았나? 그게 잘 살았다는 거죠. 기쁨이 기준이에요. 저는 이게 좀 허망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마지막 죽음 앞에 섰을 때 묻는 질문은 기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다시 물어봐야 돼요. 이런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버킷리스트는. 근데 진짜 버킷리스트는 뭐냐 하면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죽기 전에 진짜 해야 될 일이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의인과 악인이 갈라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과 버림받는 자의 그 갈라서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버킷리스트가 뭡니까? 딴 거 말하지 말고 아들을 믿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아들에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뒷부분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에베소서 4장 13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요.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렇게 자라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버킷리스트 중에 버킷리스트는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거예요.
그게 의인되고 악인되는 것입니다. 그물로 이렇게 몰고 왔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죠. 마지막 순간에 의인되는 길은 아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의인되는 게 왜 중요하냐? 여기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떤 사람 그래요. 그 하나님 관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관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 1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분인데 지옥을 만들 리가 있나?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해요? 또 하나 이런 게 있죠. 회초리를 드는 하나님. 이거 또 율법주의자예요. 하나님은 잘하는 것만 칭찬해 주고 아닌 건 두둑에 팬다. 그러니까 예수님 있는 게 힘들고 지쳐요. 두 극단 다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하나 그 기준을 정해놓은 건 반드시 지키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게 다 이루어진 게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뭐예요? 이게 아들이죠. 사랑도 보여주시고 아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모든 대가를 다 치르는 정의, 공의도 다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순이 풀리는 곳이 십자가라고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것 외에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를 통하지 않고 나를 믿지 않으면 우리 원래 운명이 뭐예요? 지옥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지옥의 운명. 그러므로 구원이 구원되고 구원의 기쁨이 되고 복음, 굿뉴스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원래 그냥 다 지옥 갈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라지 비유 한번 보세요. 13장 41절. 거기 보니까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거. 이 교회 안에서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들을 어떻게 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뜨거운 불이 있습니다. 풀무불. 이게 지옥이에요. 거기에 집어 던져버린대요. 그냥 들어가시죠가 아니에요. 잡아다 던져버린대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인생이 다 이렇게 돼요.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뜨거운 거에 라이터로 이렇게만 해도 딱 뜨겁죠? 아프지 않아요? 지난번 뭐 행주대교 좀 행주산성 좀 걸었더니 뭐 불집 생겼다고 잘 걷지도 못하는 쩔뚝대는 어떤 분이 계시는데 지옥은 상상할 것도 없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이렇게 많이 걷잖아요. 걷다 보면 자세가 나쁘면은 발에서 불이 나요. 발에서 불이 나는 게 뭐냐면 물집이 생기는 과정이에요. 그게 불 나는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 물집이 생긴다고. 발에서 불 나는 건 괜찮아요. 그건 물집 짜내면 되지만. 근데 내 인생이 불 가운데 떨어질 수 있다고. 더한 불 가운데. 그게 지옥이에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대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종말론 설교를 쭉 하시고 난 다음에 종말론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41절을 보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지옥은 어떤 것이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원래 지옥은 누가 가야 되는 곳이냐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에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들어가야 될 곳을 마귀가 지들만 가기 힘드니까 우리까지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죄짓게 만들어서. 예수 안 믿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걸 건져내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원래는 지옥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들어갈 곳이에요. 영원한 불. 주님이 계속 불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또 불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거 아니죠. 마지막 46절, 25장 40절 보니까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Eternal punishment, 영원한 벌. Eternal이라는 거 아시겠죠? 영원한. 시간의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운명에서 건져주신 게 예수님이다. 이게 뭐 보통 능력이 아니겠죠. 지옥이 있습니다. 성경 분명히 지옥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 안 가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아들 믿는 거예요. 그물 비유가 보여준 게 그겁니다. 거기서 악인과 의인이 갈라지는 건 믿는 거예요. 윤리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될 게 예수님 믿는 거, 아들 믿는 거, 십자가 믿는 거. 우리 전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지옥에 갈 백성들을 건져내는 길이 예수님 믿는 것. 그거를 증거하는 거죠.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아시죠? 미국에 2차 각성운동이 있었는데 제 1차 각성운동의 주인공이 조나단 에드워드. 그죠? 조나단 에드워드의 별명이 뭐냐면 Hellfire Preacher예요. Hellfire Preacher. Hellfire. 지옥불 설교자. 이분은 설교 보면은 뭐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은 뭐 죄인인가 뭐 이런 설교가 있는데 그거 쭉 읽어만 봐도 아 제가 이상한가 봐요 요즘엔.
그 설교문을 읽는 동안에 유황 냄새가 나. 지옥 냄새가 난다고. 그리고 쫄아, 나도 모르게. 와,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진짜 그랬대요. 이분이 설교할 때 이렇게 보면은 막 사람들이 막 중간에 나가려고 그랬대요. 뜨겁다고. 그럼 문 잡고 앉으라고 그러면 막 도망치려고 그러고 막 대굴대굴 구르고 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지옥에 관한 설교를 가장 리얼하게 하신 분 중에 하나예요. 조나단 에드워드. 그러니까 대각성이라는 거죠. 복 받는다가 각성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지옥에 관한 외침이에요. 외침. 구원이 구원될 수 있는 게 그거잖아요. 사실은 뭐 복 받는다도 되지만 영원한 유황불 속에 던져질 운명, 풀불에 던져질 운명, 이를 갈아야 될 운명을 예수님 믿으면 건지받는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가운데 나오라. 그게 주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 얘기가 나오죠. 거기서 어떤 천국을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 벌인 주인과 같다고. 가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야, 와라. 뭐 지금 하면 교회로 오라 그런 얘기죠. 그랬더니 청한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뭐 밭에 일이 있어서 못 간다. 또 어떤 사람은 사업하러 못 간다. 이렇게 못 온다는 사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심판이 있다는 건 나오죠. 그 남은 자들을 종들이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까 군대 보내가지고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온 사람들이 있어요. 온 사람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보니까 온 사람들은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뭘 다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인데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잔치 와서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래도 왜 안 입었냐? 그랬더니 말을 못해요. 왜 안 입었는지. 그랬더니 손발을 묶어가지고 집어 던져버리래요. 거기서 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래요. 그러니까 청함에서 거절했던 사람이나 교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복 안 입은 사람이나 똑같아요. 갖다 집어던져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가 없다. 그래서 예복이 뭐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 이게 지금 이거 요즘식으로 해석한다면 이거예요. 교회에 나와 있는데 교회 와가지고 계속해서 윤리 얘기하고 교회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뭐 정치 얘기하고 이념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 있죠. 이거 다 지옥 백성들이에요. 예복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교회인데 그리스도 옷 입는 작업은 안 하고 정치의 옷을 입히고 이념의 옷을 입히고 윤리의 옷을 입혀가지고 가짜죠. 지옷들이에요. 지옷들.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들이라고요. 청함은 받은 자들이 많은데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옷 입지 않으면 다 골라가지고 똑같은 지옥 백성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 증거하는 곳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 몇 년 됐던 일인데 교회여 성경으로 돌아가라 뭐 이런 글이 하나 있어서 2013년 글인데 거의 뭐 미국에 이런 잡지가 있답니다. 크리스찬 포스트라고 뭐 넓으니까 뭐 많이 있겠지. 크리스찬도 참 흔한 이름이고 포스트 참 흔한 이름이니까 두 개를 조합을 했으니 얼마나 흔한 신문이겠어요. 그죠? 크리스찬 포스트. 본 적은 없어요. 뭐 그런 게 있대요. 근데 그 내용이 재밌는 게 뭐냐면 미국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난다는 거예요. 뭐 우리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시사하는 바가 있죠. 그들이 교회를 떠나서 무신론자가 되는 원인이 뭐냐. 그 우리 선입견이 있잖아요. 교회가 고리타분하게 설교해서 그렇다. 목사가 고리타분하게 설교해가지고 졸리게 설교해가지고 또 지루하게 딱딱한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렇다. 율동도 안 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죠? 그 짜증난다 그런 거죠.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교인들 맨날 구태의연하고 구닥다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통념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떠난 사람에게 인터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성경 안 가르치고 흥미 위주의 사역을 해서 떠난 거래요. 교회 왜 와요? 뭐 내 영적인 문제를 좀 달아주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교회가 흥미롭게 해봐야 클럽보다 재밌을까요? 예, 클럽보다 재밌을까요? 우리들이 이렇게 뭐 사이키 조명하고 막 그렇게 할까요? 그거보다 재밌을까요? 교회가 해봐야? 그러니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교회가 성경을 안 가르치고 자꾸 흥미 위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이라는 청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중고등학교 때 청년 그 티네이저 때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 담당 목사님께서는 성경을 잘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교육자가 바뀌었어요. 새로운 교육자가 왔는데 그 교육자는 성경을 안 가르치고 자꾸 교재 중심으로 뭐 노는 것만 가르치고 뭐 곰밥받아 소밥받아 이것만 하고 있고. 그래서 그때 흥미를 잃어서 교회 안 다녔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얘기죠. 사실 저같이 말씀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정신 차리는 얘기예요. 성경을 증거해야지, 성경 증거에 살아나는 거지. 흥미는 교회 나가도 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도전은 주지 않고 비위 맞춰준다는 거예요. 교회 떠날까 봐. 떠나면 떠나는 거지 뭐. 그죠? 있는 말씀은 있는 그대로 증거해야 되는데 그게 권위가 다 사라져버린 거죠. 말씀의 권위가. 다시 말씀이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고 힘있게 천국과 지옥을 외치면 온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 굶주림이 있고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설교자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확신 없이 증거하는 거. 자기도 안 믿는데요. 맨날 빌빌대면서 먹고 살 길이나 찾고 취업할 때나 찾고. 그게 무슨 사역자예요.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거죠. 용기.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핍박받는 게 뭐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확신. 좀 불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불을. 불이 있어야 불 가지고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없어놓으니까 다 떠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불붙는 심령으로 증거하는 마음.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시금 이제 해야 될 일이 뭔지 알겠죠? 그물비유가 우리 보여준 게 무엇입니까? 천국과 지옥을 확실하게 증거합시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유일한 길, 아들 예수님밖에 없다. 그걸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지금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징조가, 사인이 와요. 그물 탁 건드렸던 사인이 와요. 정신 차리십시오. 헛된 인생 살지 말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서 주님 앞에 충성한 인생 되십시오. 그리고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악한 것은 버리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모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그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최종 심판이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기준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아들밖에 없다는 것. 우리 원래 지옥 백성입니다. 풀무불에서 건진받고 이를 가르는 것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오직 예수님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존귀한 어린 양,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한 어린 양.